고물가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가계 실질 소득이 1년 전보다 1.6% 감소했습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512만 2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.4% 증가했습니다.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소득은 1.6% 줄며 2017년 이후 7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습니다.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지출의 증가율은 0%에 그쳤는데 이는 가계 1분기 지출은 늘었으나 물가 변동을 제외하고 실제 소비 규모는 그대로라는 의미입니다.